네, 안녕하십니까. 평촌 캠퍼스 오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명대 천안 이제 문제은행에 있는 출시 소재 중에 하나인 이제 귤이랑 롤러 그리고 톱날 가지고 주제부 구성해봤는데요. 일단 귤은 이제 톱날에 있으니까 슬라이슬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율동감을 형성할 수 있게 했고요. 이제 율동감이 느껴질 수 있는 조형을 해놔서 그걸 좀 도와줄 수 있게 선재로도 주제부 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게 해서 조형을 해봤습니다. 귤 채색 들어갈 때 가장 밝은 면 화이트만 남겨주고 일단 가볍게 좀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단면이기도 하고 좀 밑면이다 보니까 너무 어둠이 들어가면 약간 억지스러울 것 같아서 차분하게. 그리고 지금 귤 컬러링 들어가고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귤 안쪽에 있는 알맹이랑 그 사이에 있는 귤락이라죠. 네, 그 귤락이랑 이제 껍질에서 명도 차이를 주고 있는데요. 과일 같은 거를 할 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좀 다채로운 색감을 찾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좀 산뜻하고 그림이. 그래서 좀 겉에 있는 껍질과 안에 있는 과육을 좀 색감이 아무리 비슷해도 명도를 좀 다르게 가져가면은 좀 더 시험장에서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귤 밑톤 깔 때 보시면은 바로바로 좀 터치를 먹이면서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빠르게 채색하기 위해서는 터치를 넣어놓고 그 터치의 결을 살리는 방향으로 묘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이제 귤 껍질 제일 윗부분에서 이제 터치를 하면서 귤 껍질에 대한 질감을 좀 더 살리고 있는데 이걸 다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화이트 남겨놓던 구간 가장 대비가 세게 일어나야 되는 구간에서 묘사를 많이 몰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평풀 같은 거 들고 잔 터치해놓고 나중에 색연필 같은 걸 조금씩 살려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묘사에 대한 집중과 생략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귤 자체 덩어리를 귤이 아무래도 자유물이기도 하고 좀 밝은 개체잖아요. 그래서 덩어리 자체를 너무 이제 세게는 안 들어갔는데 그림자라거나 이제 완전 구범형 같은 경우에는 어둠을 좀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데 이제 밝은 개체인데 이렇게까지 어둠을 들어가도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밝은 개체니까 좀 밝은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둠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주변에 이제 롤러나 톱날 같은 걸 좀 설정을 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네만 믿고 가기에는 귤의 힘이 너무 약해질 수도 있어서 좀 중간중간에 명도 장치로 그림자나 어둠 면 같은 걸 설정을 해놔야 밝은 면이 더 산뜻하게 올라올 수 있다. 롤러 들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바로 그냥 덩어리감 맞추되 덩어리감 맞춰서 들어가되 그 롤러의 털 질감의 결을 따라서 터치를 넣으면서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바로 큰 면을 좀 더 들어갈 때 덩어리감 맞추되 결을 살리는 터치를 넣어서 들어가고 바로 이제 작은 붓으로 그걸 한 번씩 더 정돈시켜주면서 귤이 옐로우죠? 오렌지랑 옐로우 사이고 이제 롤러가 파란색이라 둘이 보색 관계인데 그래서 롤러에서 이제 대신 태우진 않게 3번면 자체는 조금 이제 미색으로 들어가되 롤러 자체는 좀 무겁게 들어갔거든요. 그래 이 보색 간에서 이제 뭐 채도나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중요하지만 명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귤을 밝게 들어가서 롤러를 아예 좀 무겁게 눌러서 그림 전체의 무게감도 잡아주고 귤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채색을 했습니다. 네, 이제 톱날 들어가고 있는데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밝은 개체가 있으니까 명도를 어둡게 설정해서 들어갔고요. 거의 이제 블랙 개체다시피 들어가서 블루랑 너무 명도가 비슷해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블루를 진하게 들어갔어도 블랙은 이제 저명도고 블루는 중명도니까 둘 간의 명도 차이가 좀 있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이제 톱날을 거의 사이드 뷰로 하나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포인트 톱날이랑 너무 명도가 비슷하다 보면 조금 시선이 분산될까봐 약간 이제 그레이 같은 걸 좀 조색을 해서 들어갔다가 뒤로 갈 때는 좀 싹 빠지게 해서 주제부에서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딱 명도 장치로만 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이게 세 개체가 다 약간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유의 질감이 쇠는 좀 금속이고 귤은 자연물이고 좀 부드러운 롤러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인공물이기 때문에 셋 다 애초에 터치 자체 붓질할 때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 귤이랑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결에 따라서 좀 터치를 남기면서 들어간 편이고 귤은 이제 최대한 양감 맞추는데 지금 시간을 오래 쓰되 양감 맞출 때 살짝씩만 터치를 주고 그 터치를 다시 이제 색연필 같은 걸로 정리해 나가면서 둥근 붓이나 색연필로 정리해 나가면서 자연문의 그 매끈매끈한 자연스러운 덩어리감을 맞추는 데 집중을 했고 컵 같은 경우에는 쎄잖아요. 아무래도 인공물 좀 강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거친 느낌으로 일부러 살짝씩 갈필 같은 걸 남겨가고 나중에 이제 화이트 같은 것도 대비를 가장 쨍하게 줄 수 있게 해서 각자 이제 다른 질감 간의 묘사 차이를 주려고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상명대는 이제 문제은행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바꾸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좀 아무래도 밀도감 하면 전체에서 좀 개수로 인한 밀도감이 많아야 된다고 이제 배웠었거든요.
거거든요, 저는. 합격작들도 분석해보면 거의 다 이제 굉장히 화면에 다 완성도가 높고 밀도가 빵빵한 그림들이 잘 붙더라고요. 캐치해서 좀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제 화이트 찍고 있는데 화이트도 이제 남겨놨던 가장 큰 메인 화이트 기준으로 해서 점점 이제 퍼져나가게 해야 이제 집중과 생략이 잘 되거든요. 이게 또 너무 막 다 모든 이제 파는 홈에 화이트를 찍어버리면 징그러워지고 가성비도 딱히 없어가지고 제일 메인적인 부분, 가장 눈에 띄어야 되는 1번 포인트 구간에 화이트를 몰아준 후에 나머지 화이트들은 그냥 점점 풀리는 느낌으로 살짝씩만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리드 방향 맞춰서 가장 튀어나온 윗부분에, 돌아가는 가장 윗부분에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꺾인 면을 화이트로 항상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비도 일어나고 딱 구조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상명대 천안 이제 문제은행 귤, 톱날, 롤러로 주제부 구성해봤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